5시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지. 이제야 짐 챙기는 거야? 따봉! 가출! 네, 오늘은 친구놈들과 여행을 가기로 한 날입니다. 버스 타고 가기엔 늦을 것 같아 택시를 탔는데 약속 4분 전. 역시나 아무도 없고요. 4분 남은 상황인데 역시나 아무도 없네요. 아마 초단위로 순위가 매겨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기다립시다. 그렇게 2분 뒤 오늘의 운전기사인 정훈씨가 도착했습니다. 여기 좀 열어주시겠어요? 예. 네, 캐리어가 들어갈지가. 아니 뭐 안 들어가면은 안고 타죠 뭐. 뭐야 이. 혹시 전 여친의 어떤 전 여친.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에 중요성입니다. 뒤에 온 샘도 트렁크에 짐을 실으려는데 예. 자리가 없네요. 어째서인지 다시 정성스레 놓여있는 인형들. 뭔가 사연이 있는 인형인 것 같으니 내버려두고. 이 쓸데없이 큰 가방이 자리 차지를 좀 많이 하지 않나. 뭔데? 아하, 집주인과 잘 타협해서 짐은 뒷자리에 놓는 걸로 하고 이제 슬슬 출발해보도록 하죠. 아, 생각해보니 이놈도 있었네요. 저 4,000원 있어요. 그러니까 햄버거 살 거야? 햄버거 살게. 이거면 인정이죠. 팝송은 아는 부분만 부르는 게 국룰이죠. 이렇게 쉬지 않고 노래 부르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야, 차에선 뒤지게 시끄러웠던 것들이 야, 여기 오자마자 그냥 바로 겸손해지는 거. 이렇게 우악 죽었어. 네, 놀랍게도 이 무리엔 이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샘과 이정우는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출국장으로 들어온 순간 둘을 두고 도망가 봤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국제미아 된 거 아니야? 우리 공원에서 엄마 손 놓친 아기들 표정 같네요. 갈갈거 해서 한 개씩 계속 먹어. 그러지 말자. 그럼 못 먹는 애도 생겨. 못 먹으면 되지. 못 먹으면 네 운이 꼬. 못 먹으면 죽어. 아 그럼 그렇게 하자. 한 명에서 한 명 골라서 두 명 먹고. 오케이. 한 명 진 거 그래. 오. 그다음에 뭐? 오. 와. 우리 둘이 먹으면 아니지. 되잖아. 거기 이긴 사람이 대항을 하면 되잖아. 너 찐해. 나 목 맥게. 그럼 내가 먹고 올게. 진짜 더럽고 치사한 술을 쓰네요. 아 나 가위 바보. 너 먹어. 얘 일본 가서 뭐 아무것도 안 먹을 건가 봐. 왜냐면 이번 여행의 모든 경비는 총무인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 냄새인 거 같고. 배고프지? 뭘 먹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결과 콜라도 가위바위보 해서 먹어. 점점 달아오르는 치킨 쟁탈전이 되었습니다. 콩콩탕 탑승해 주십시오. 비행기 타기 전은 언제나 설레네요. 얘네들도 신나나 봅니다. 그럼 이정훈이 차 가지고 너 날아간 거야? 샘씨 어디였어? 샘씨 다행히 뒤에서 아장아장 잘 따라오네요.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봅시다. 예, 무사히 일본에 도착하긴 했는데 비행기 내려서부터 극도의 흥분 상태인 이 둘 때문에 어질어질하네요. 공항에서 가까운 곳으로 숙소를 잡아서 택시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위베이스 하카타 호텔로. 눈 시작부터 쉽지 않군요. 코치 데스케도 캡도가 오르도록. 코노 모를 땐 웃는 게 최고죠. 야, 오늘 묵을 숙소에 왔죠잉? 네, 기사님이 말씀하신 고양이가 뭔지 정확히 알겠네요. 우선 호텔 로비에 들어와 체크인부터 해주고 입실까지 시간이 좀 남아 짐만 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하카타역 가서 뭐 하죠? 너 쇼핑하자며. 에? 저 님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지하철을 타고 근처에 있는 호수공원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아, 오리배 타자. 오리배? 어, 그래? 오리배 타자. 그럼 페달은 니네가 밟고. 야, 둘둘이지, 둘둘. 나 이정훈. 야, 이정훈. 왜? 이기랍니다. 너 어제 가수 했다며. 오늘 하체 해야지. 야, 오리배를 타는 사람들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 하나같이. 아니, 안 즐거워. 애들이 세 명이야. 와, 세 명이었네. 너희들은 진짜 효도해야 된다. 아무튼 오리배를 타러 선착장에 왔습니다. 자, 오리배 한번 타볼까? 자, 앞에 타겠습니다. 전 뒤에 타겠습니다. 으쌰, 오메오메오메. 하이, 대기자! 이때 다급하게 달려오시는 아저씨. 예, 네, 페달 빠질 수도 있으니 천천히 돌리라고 하시네요. 천천히 이게 훨씬 빠르네. 한 명만 돌려봐.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나이스! 아니 이걸 걸리네. 자, 갑니다. 아, 빨리하면 프로펠러 부서진대. 아니 페달보다 제 다리가 먼저 부서지겠는데요? 야, 여기 요거 열면 우리 다 죽는다. 평온하게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뱉고 있네요. 근데 이거 앞에 안 찍어도 돼? 이것만 찍어도 돼? 아, 되죠.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우리? 야, 밑에 여기 돌. 야, 이거 야 돌 너무 많은데요? 다행히 코너에서 잘 벗어나는 듯 했으나 자자자 뒤로 빠꾸 우리가 쓴다. 우리다! 때리 버려라! 아니 다른 팀들은 여유롭게 즐기는 것 같은데 자꾸 우리 배만 긴박하네요. 야! 누가 막고
있는 거야. 와중에 누군가가 페달을 거꾸로 돌리는 역적짓을 하고 있어서 내가 도저히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음덤이 좀 활발하게 되네. 정훈아, 그게 무슨 소리니? 황복이다. 아, 다음. 이정훈. 예. 저는 손을 한번 불려보겠습니다. 존나 무식해. 오히려 편해. 광배도네. 광배도네. 확실히 뇌 90%는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네요. 같이 찍어요 할까죠? 앞에 사진 찍는 사람들? 여자들? 저 봐야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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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태어나서 처음 타본 오리배인데 앞으로 다신 탈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봅시다. 숙박 프런트 직원분이 추천해주신 돈가스집에 왔습니다. 뭐 메뉴판은 대충 이렇고, 이건 샘과 정훈씨가 시킨 카레 돈가스, 이건 록스씨의 로스카츠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킨 가지고기 요리입니다. 먹어봅시다잉. 네, 싹 다 먹었다, 싹 다 먹었어. 진짜 잘 먹은 한 끼였습니다.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이제 두근두근 숙소 언박싱을 하러 가보죠. 짜라란딴. 아니? 캡슐 호텔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숙소가 많이 작네요. 그래도 난 침대가 4개라는 거에 침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씻고 나서 혼자 편하게 누워보니 이건 이건 나름대로 좋네요. 오는 길에 사온 발파스를 사이좋게 하나씩 붙여두고 삐져 그냥 삐져. 그렇게 첫날 밤이 마무리됩니다. 이것들이 얌전히 잘 리가 없죠. 미안하다. 그럼 다들 주무세요. 다음날 오늘은 차량을 한 대 빌려서 움직이기로 한 날입니다. 야, 너 좋은 차 뽑았구나. 그렇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거 헷갈리죠. 왼손을 쓰면 안 돼. 이런다고 막. 왼손을 내 손을 잡고 있을래? 오늘 하루는 이러고 다니면 되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몇 분을 달려 근처 해안가에 왔습니다. 와, 이쁘네. 야, 저기 네 명 매달려서 들어. 제일 먼저 떨어지는 사람. 확실히 죽을 것 같긴 해. 남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입니다. 뽀뽀! 뽀뽀뽀뽀! 일단 사진 스팟에서 한컷 찍어주고 바로 내기 한번 조지기로 했습니다. 안녕 준거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어. 제가 이만큼 가면? 이거보다 앞으로 와야 돼. 가위바위보! 인성이 씨. 나이스잉! 여기서부터 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가위바위보! 미쳐버렸네. 오! 안녕 준거 가위바위보! 꼬레 호타츠도 꼬레 꼬레 히토츠. 음료수는 이거 물만 마셔도 별로 안 마셔도 별로 없어요. 아, 오케이 됐어. 우와. 와. 쉣. 아, 나 이거 새우가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냥 새우를 안 먹어. 이거 보세요. 이거. 록스가 남긴 새우는 제작진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맥주나발을 불어주면 이건 금상첨화죠. 자, 잘 놀았으니까 이제 땀에 젖은 몸을 닦으러 머리 찜질 타임. 바닷바람을 오래 맞다 보니 몸이 끈끈해져서 찜질방을 가기로 했는데 야! 잠깐만! 야, 벌 들어왔어! 조용히 가기엔 글렀네요. 오바 좀 하지마! 방금 들금했어. 네, 아무래도 잘못 봤었나 보네요. 그렇게 다시 평화를 찾아가던 중 이 친구가 왜 어깨에 앉아 있어? 야, 여기 있잖아. 빨리 저거 때문에. 드디어 내쫓는데 성공했습니다. 야, 이 새끼가 나를 지디가.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었나 보죠. 차 많다. 온천으로 갑시다. 우효. 입구에 있는 매표 자판기에서 입요권을 구매하고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야외 욕탕이 나와서 아주 느긋하게 즐기다 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행의 마지막 날인데 예상보다 경비가 많이 남아서 우와. 소고기로 호화스러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때깔이 죽이긴 하네요. 그렇게 고기를 굽고 있는데 이거 확실히 다르다, 그치?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정훈씨가 한눈 파는 사이에 제 고기랑 바꿔치기 했거든요. 어때?
근데 야. 우와. 야, 고기가 확실히 다르지. 야, 달라, 달라. 왜냐면은 니 거랑 내 거랑 바꿨거든. 이 뒤에 제 고기를 받쳐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짜잔. 와우. 이게 확실히 맛은 끝내주긴 하는데. 여기 찌개랑 물냉면 하나. 예, 이것만 먹기엔 조금 느끼해서 밥을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자, 밥 달라고 하려면은 고한 고한 타베타이. 이기다이. 아. 신타이. 고한 타베타이 하면은 주실 거야. 타베타이. 냄새가 난다. 밥 먹고 싶어. 이 친구가 이렇게 술 많이 먹는 모습 처음이기 때문에 먼저 짜가는 모습을 처음 봐. 술 먹고 싶다고 하려면은 하이보루 타베타이. 하이볼 먹고 싶어. 인자는 주먹. 가위가위 보. 이게 무슨 내기냐면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를 사오는 내기인데. 이 사람이 이쁘네. 포즈 잘 잡네. 확실히 모델. 아, 그다음 그다음. 여기가 이거 이렇게. 이거 쓰냐 근데. 안타깝게도 다 썼단다 록스야. 다음날 비행기가 연착이 되긴 했지만 무사히 한국에 도착해 집으로 가는 길에 참지 못하고 마무리 회식을 조져버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행복. 야, 이거 뭐야? 야, 참 일본 여행 보내줬더만 뭐하는 거야 진짜.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